얘가 지금 투기장 1등이기도 하고 제가 또 마법사 기사 제일 좋아하거든. 요거 한번 가자. 요걸로 루니 찾자. 솔직히 요새 이거는 잘 못 써. 진짜 진지하게 느조스가 좋아. 왜냐면 얘는 내봐야 뺏기거나 그러고 티르도 사실 그래서 느조스를 그냥 살리는 게 밸류가 높아. 진지하게 템포 잡을 거면 아 톱니 망치. 자 무기 3장 이것까지 4장.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날 부정할 수 없다. 심판을 시작하겠네. 좋습니다. 선패 좋아요. 빛이 희미해져 우리는 싸운다. 킹리적 가심이 들긴 하지만 시작합니다. 오 검을 비펴. 회개하라. 템포 좋다. 1, 2, 3, 4, 5. 뭐야 주술사였어? 왜 이렇게 성기사처럼 생겼네? 이거 주술사야? 너무 성기사처럼 생겼는데? 아 너무 좋아. 와 난 진짜 이 카드랑 청동사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성기사 카드 중에 진짜 제일 좋아해. 다 찾아 쓸 수 있어. 힙스터로 찾아도 되고 지금 덱에 있는 건 딱 발굴 두 개죠? 그러면은 손에 일단 하나가 있으니까 고르긴 했는데 아, 왜 저럴까? 내자. 좋아. 죄를 이으시게. 예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와 정리가 다 되고요. 네 그러면은 요거 내면 내 뷔페 건물. 템포 너무 좋죠. 아 이것도 탐나지만 지금 뷔페 건물이 맞아요. 자 상대 이거 다 빠졌기 때문에 찌끄레기 잡기 쉽지 않고. 예예예 예, 예. 뭔가 참아줄 수가 없. 간헐천 잘 나왔네 이 정도면. 전장으로 우리 천보 형제들 필드 싸움은 뭐 네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리가 가능한가요? 드래곤 변수를 노려봤고요. 7등 아직도 봤더라면 라이프 코치 생각나. 아우 저거 하나 내면서 무슨 고민을 저래하는 거야? 아 뭐 고민이 될 수도 있지. 다만 내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날 뿐. 그 뇌의 연산이 느리면 그럴 수 있어.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르잖아. 어떤 머리가 좀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손패가 몇 장 없어서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온 게 어디냐. 지금 아직 1발굴이거든? 얘를 못 쓰거든? 얘는 그냥 2코스트 아니 3코스트 저걸로 나가야 될 듯. 쓰레기 버리지 마. 제일 쓰잘데기 없는 게 나왔네. 제일 쓰잘데기 없는 카드가 나왔네. 이러면은 모르는 게 내가 손패를 많이 소모했는데 손에 쓸 게 없고 상대 체력이 차가지고 이거 모른다. 피읍을 12힐을 했거든요 제가. 무발굴? 돌멩이?
아우 늦었어. 너무 늦었어. 늦었으가 너무 늦었어. 죄를 뉘우치게. 뭐 아쉬운 대로 여기서도 유고가 나올 수 있었고 템포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얘까지 죽이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템포가 밀려서. 나는 아미투스님께 선택받았다. 자 이러면은 신성 주문이 권위의 축복 신성화. 저 킬각은 당장은 안 나오니까 신성화 나왔고. 이건 약간 평성화를 쓰고 싶기도 했는데 요렇게 하고요. 요거 내고 파수력. 이것도 그냥 낼게요. 권위의 축복은 걸고 나서 킬각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3-3 버프를 받는데 그게 좀 다르니까. 상대가 전 턴에 정리 못했고 어차피 다음 턴에도 발굴 안 나오니까 이겼죠? 와 뭐야 깜짝이야. 오 이거 잘못해서 이거 먼저 쓰고 광역기 썼으면 다 죽었네. 쓰랄. 그 상대는 쓰랄. 내 정령들은 무섭다네. 심판. 이 발굴이 쏙 들어왔는데 난 이 발굴이 다니까 이거 다 바꿀게요. 만물상만 들고 갑시다. 구원자. 가고 단단히 하게. 얘를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버프 들어가면서 여기도 들어가면서 두 배 효과. 아, 좀 아까운데. 그건 사고였다. 조금 아까운데 두 명한테 들어가는 건. 근데 둘한테만 들어와도 2코 사사나 진배 없죠. 여기 들어가는 거. 손봉이보다 날카롭게 파고들지. 어, 화미? 어, 잠깐만. 이거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들어왔으니까 아껴도 되겠는데? 아, 미안하게 됐네. 아, 지금까지 고노고노 가린 것만 졌네 크크. 왜냐면 그 친구들은 킹능성이 높으니까. 아 잡을 걸. 아 저게 나왔어? 와 잡아버릴 거. 아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아 미안하게 됐네. 아 미안하게 됐네. 아 미안하게 됐네. 아 요거 이득 교환하려고 안 했다가 지금 템포가 밀리네. 아 잠깐만요. 입가심으로 뭘 드릴까요? 사슬 생각하면 범브리슬이 낫겠죠? 왜냐면 티리오는 8코로 썼다가 버프 잔뜩 주고 썼다가 사슬이나 태아 맞으면 너무 속상하거든. 정말이네. 무겁지 않네. 죄를 뉘우치게. 하강 시작합니다. 황금으로 최후의 비트를 느껴봐. 신나게 달려보자고. 신나게 달려보자고. 어? 바꾼다고? 별이
와, 미나. 이제 완전하단. 이거하고 이거 쓰고 쓰면 굉장히 많이. 아이, 괜찮네. 내가 맞겠네. 아이, 괜찮네. 내가 맞겠네.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 턴에 찍어. 아! 별이 쉬거나 아이야. 아니 이거 끝난 건데. 아니 끝난 건데. 아이 잠깐만. 아이 짜증나. 설마 이번엔 아니겠지? 아 저거 뭐야, 이거 아니었으면 이번 턴에 이거 잡고 명치 치고 왔는데. 어그로꾼. 쓰레기 버리지 마. 와 이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게 죽네. 괜춘 괜춘 괜춘을 낀꽁. 자 준비됐지? 몰려오는 추억? 추억이 몰려옵니다. 와 여기서 미다 나왔으면 진짜 개열받았겠다. 이건 써줘야겠죠? 나쁘지 않아. 레버르디아 나쁘지 않아. 토리벨로레 나쁘지 않아. 태워 맞아도 상관없어. 어? 이번엔 저대가 이겼군. 깜짝이야 씨. 그 정도로는 안 되지. 난 전설인데.